자,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나오죠. 자, 이 부동산 가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 자, 부동산 가치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자, 이게 부동산 가치 판단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 이게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최유효 이용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 있어요. 자, 최유효 이용의 토대, 바탕이 되는 원칙을 우리는 시간 원칙이라고 해요. 자, 이 시간의 원칙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토대, 바탕이 되는 원칙입니다. 자, 이두 가지가 이두 가지 원칙이 예측의 원칙, 변동의 원칙이 있어요. 자, 예측의 원칙은 말 그대로 예측한다는 얘기죠. 부동산 가치는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쾌적성이나 수익성 등의 예측을 받아서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럼 예측의 원칙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치의 개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부동산 가치는 아까 1교시 때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이 있겠죠. 자,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 부동산 가치인데, 이 장래 이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래 이익. 그래서 부동산 가치 개념은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는 거. 자,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그 변동에 상호 인과 과정 속에서 부동산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칙인데, 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또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이 특정의 이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돼요. 기준 시점, 우리가 확정의 필요가 나타나요. 기준 시점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준 시점이 자, 뭐냐? 우리나라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을 보면 되겠죠. 제9조 2항을 보면은 기준 시점은 이 대상 물건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기준 시점이 다만 이 항에 보면 날짜로 하는데,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자,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시험 문제는요,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해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어떻게 해,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2항,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부동산 준공하고 나면요, 가만히 있어도 노후화가 되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자연적인 작용에서 노후화가 진행돼, 풍우작용에 따라. 그것은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이것을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라고 해요. 물리적 측면에서 부동산 가치가 감소한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거래 사례 비교법 나중에 배울 텐데, 거기서 이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에서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이죠. 이 시점,
수정의 근거가 되는 거죠. 기준 시점이 좀 많이 나옵니다.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관련해서. 자, 요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최유효와 또 관련된 네 가지 원칙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네 가지 이 원칙이 뭐냐? 최유효용의 내부, 최유효용의 요거는 뭐가 돼? 요두 가지는 뭐? 두 가지는 토대. 요네 가지는 내부적 요인, 즉 대내적인 공간에 대한 원칙. 자, 대내적인 공간에 대한 원칙입니다. 내부적 요인, 대내적인 공간에 대한 원칙이 나오는데, 우선 수위, 체증, 체감의 원칙이 있거든요. 단위당 투자액을 증가시키면은 처음에는 수익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부터 수익이 감소한다는 원칙이에요. 자, 우선 시험 문제는 우선 변동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럼 또 여기가 중요해요. 또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해요.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잉여 생산성의 원리. 자, 이 얘기거든요. 자, 생산 요소가 있어요. 자, 생산 요소를 보면은 노동, 자본, 경영, 토지가 있습니다. 노동, 자본, 경영,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이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수익, 이 총수익에서 뭐를 뺐냐? 요걸 빼요. 노동,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이때 노동, 자본, 경영은 요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다. 유동,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생산 요소. 자, 이때 노동, 자본, 경영은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은 뭐가 남아요? 남아있는 거, 잔여가 나오거든요. 잔여. 잔여는 뭐다? 나머지. 이 잔여 수익이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 시험에 나오면 항상 요거 나와. 토지 잔여법이 나오네.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돼요. 하여튼 잔여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잔여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잔여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하여튼 무슨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 자, 그리고 이제 균형. 균형은 정답 질문 많이 묻거든요. 우리가 2년 전에도 정답 물었거든요. 많이 정답 질문을 많이 물어요. 자, 부동산의 유용성을, 우리가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있어서 뭐 토지, 뭐 노동, 자본 이런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뤄야 된다.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근데 이 균형에 위배된다. 자, 예를 들어서 상가 건축물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면 상가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위배된 이것을 우리는 무슨 뭐냐면 기능적 감가라고 해. 기능적 감가. 시험에 작년에 경제적 감가로 출제했죠. 이 기능적 감가.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질문, 요두 질문이. 자, 그리고 기여.
기여의 원칙은 공헌의 원칙이죠. 자, 기여는 또 공헌의 원칙인데, 이 부동산 가치는 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공헌도 기여도를 합한 거다. 공헌도 기여도를 합한 거. 구성 부분의 공헌도, 기여도를 합한 게 부동산 가치다. 뭐가 아니다? 생산비를 합한 것이 생산비가 아니라 공헌도, 기여도를 합한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얘기죠. 자, 토지에 1층, 2층 있는데 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3층을 우리 증축을 하고자 해요. 이때 이 3층에 이 부분, 이 3층에 이 부분이, 전체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 획득 정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증축 시에 증축할 거냐, 이 추가 비용을 추가로 투자할 거냐 안할 거냐, 추가 투자에서의 적정성 여부 판단은 바로 부분과 전체에서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은 기여의 원칙. 자, 주어진 필지를 또 인접 필지와 합병했을 때 토지 가치가 또 오를 수 있죠.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 판단은 기여의 원칙과 관련이 자, 경쟁의 원칙이 있죠. 자, 이것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이거는 외부적 요인, 즉 대외적인 공간에 대한 원칙인데, 여기에는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세 가지가 있어요.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또 유용성, 이것도 정답 많이 묻죠?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한다. 이 능동적 개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은 주거 지역에, 상가는 상업 지역에, 공장은 공업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업 지역에 주택이 있으면은 공업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에 주택은 어울리지 못해요. 그러면 감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환경 적합에 위배되면 가치가 떨어져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무슨 감가와 관련이 있다? 경제적 감가와 관련된다. 자, 외부성의 원칙은 외부 효과 아시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정의 외부 효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 경쟁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뭐를 경쟁을 통해서 뭐를 기준? 이 초과 이윤, 이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 이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초과 이윤이 있으면 경쟁이 발생하는 거고, 초과 이윤이 없으면 경쟁도 없어져요. 하여튼 경쟁 나오면은 초과 이윤이 꼭 나와요. 자, 그리고 이 경쟁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죠. 수요 공급의 원칙. 자,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인데,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이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가격의 이중성과 관련이 있죠. 이중성. 자, 그리고 또이 경쟁의 원칙에서 빠지는 대체 원칙이 있죠. 자,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시험에 두번 출제된 게이 얘기죠. 유용성. 부동산의 유용성이 동일하다면, 부동산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하고, 부동산 가격이 동일하다. 부동산 가격이 동일하다면, 부동산의 유용성, 효용이 가장 높은 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대체의 원칙입니다. 자, 원가 방식.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배우시겠다.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이 평가의 3방식인데, 이 평가의 3방식의 성립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 그래서 용도 면에서, 또는 효용 면에서, 가격 면에서 비슷해야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 용도, 효용 면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대체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573페이지에 위에 성립 근거의 기억 체크하고 그 내용의 대체 조건 체크. 요두 가지가 또 시험에 자주 또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573페이지에 대체 조건 중간 그리고 위에 요거 나오죠. 효용 뭐 얘기가 나오죠. 자, 584페이지에 지역 분석 개별분석. 여러분,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냅니다. 원래 중요해요. 자, 지역 분석 개별분석을 보면은, 이 대상 부동산,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인데,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인근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뭐를 파악을 해야 된다?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인데, 작년에 또 출제를 했거든요. 작년 시험에 출제했는데, 항상 의인은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죠. 지역의 특성. 여러분,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 자, 이때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지역의 특성입니다. 이걸 파악을 해서 지역 내 부동산들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용 방법을 전문 용어로 표준적 사용이라고 해. 이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해서 이 가격 수준 또는 가치 수준, 가격 수준, 가치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 가격 수준은 지역 내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이죠. 그래서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요, 이걸 또 가격으로, 여러분, 한 물건의 값이 가격으로 많이 냅니다. 가격이 아니라는 거. 지역 분석의 성립 근거 필요성은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죠. 부동성. 또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그 인접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접성.
또는 지역성에 근거해서 나타나죠. 자, 분석, 대상, 범위를 보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넓은 의미,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전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이고 광격적인 분석이 관련, 가격, 원칙으로서는 부동산이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한가? 적합의 원칙을 우리는 근거로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인데, 이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해요. 자,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해서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은 최고 최선의 이용인데,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요.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해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한다.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을 목적. 가격은 한 물건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최유효 이용 가격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때 틀리지 않도록 하고 문제는 이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최유효 이용이 결정되는 피결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에 제약하여 개별 요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 분석이 선행, 작년에 정답 물었죠? 작년에 여기서 정답 물었어요. 선행 후행. 선행 분석. 여기서는 후행 분석이죠. 이 절차상 선후 관계. 이 절차상 선후 관계에서 시험 문제를 물었어요. 자, 이때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하니까 개별성을 근거라고 최유효 이용 판정과 관련해서는 용도의 다양성을 또 근거로 하죠. 자, 이건 대상 부동산 하나를 분석하죠. 지역 분석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건 대상 부동산 하나를 분석하니까 무슨 차원? 이거는 미시적. 여기는 거시적 차원에 대해서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부분 구체적인 분석이에요. 여기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균형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587페이지 보시면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나오죠. 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보면요. 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을 보면은 얘기입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용도적 관점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류하는데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작년에 출제 그러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용도적 관점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류하는데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까지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인근 지역 요거죠. 개념을 또 시험에 많이 내죠. 항상 시험엔 또 개념이 중요하죠. 인근 지역 개념은 어떻게 대상 부동산이 뭐한다?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 그 개념은 24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요. 또 10회 시험에 출제한 요거죠. 또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직접입니다.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 공통성이 있고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어서 상호 대체 경쟁 관계에 어떻게 돼요? 있는 부동산,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된 게 아니죠.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적, 경직적이 아니라 변화인 거예요. 유동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해요. 가변적이다. 자, 그래서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를 보면은 인근 지역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면은 광범위하게 설정하면은 사례 수집은 쉬운데 용도적 동질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가격 수준 판정이 곤란해지고 인근 지역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을 하면 용도적 동질성은 높은데 사례 자료 수집이 곤란하다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인근 지역은요. 인근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 지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행정적 구역인 읍면동과도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를 한번 확인을 해본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588페이지 맨 밑에 경계 설정 유의사항 기여. 589페이지 위에 는 체크해두면 되겠죠. 기역 는. 자, 그리고 유사지역. 유사지역은 또 개념이 또 중요하죠. 얘기죠. 인근 지역에 사례를 수집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함으로써 가격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인근 지역이 주거지역, 유사지역도 주거지역. 인근 지역이 상업지역, 유사지역도 상업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림 보세요. 대상 부동산은 없어요. 예? 대상 부동산,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지역의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거예요. 예? 인근 지역과 어떻게 돼요?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가진 지역이 무슨 지역? 유사지역. 그럼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의 간접이야. 직접 아니라 간접.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 그림 보세요. 지리적 위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지역의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다. 자, 그럼 유사지역은 이렇게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거리의 원근, 멀고 가까운 원근과는 무관해. 멀리 떨어지든, 여러분, 여기가 노량진 주거지역이다. 여기 강북 주거지역, 강남 주거지역. 많죠, 유사지역은. 예? 어디서 사례를 주입할 거냐? 그걸 보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인근 지역인데, 이 대상 부동산과, 어떻게 돼? 상호, 대체, 경쟁 관계 있고,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에 존재하는 이 지역을 우리 뭐라고 하죠? 동일 수급권. 자, 주의할 것은 유사 지역은 동일 수급권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밖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유사 지역을 얘기할 때는 동일 수급권 내 또는 안에 있는 유사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동일 수급권은 여기까지는 사례를 수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례 우리가 수집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 가장 최원방과 가장 먼 거리는 권역이다. 가장 먼 거리는 권역인데 이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분류, 종별,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우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주거지죠. 자,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를 보면은 도심의 사무실, 도심의 사무실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우, 도심의 사무실로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우. 자, 지역의 명성이라든지, 지역의 품이라든지,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서는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기도 한다. 소문난 고급 주택 지역은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집니다. 상업지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 배우죠. 동일 배우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일 배우지를 대상으로 상업 수익에 관한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인데, 편의점 같은 보통 상업지보다는 백화점 같은 고도 상업지가 고객이 원거리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고도 상업지가 보다 보통 상업지보다는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요. 공업지는 생산의 효율성, 비용의 경제성 등에 관한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원 입지형 산업이냐, 소비지,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이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최근에 수송 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공업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전국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후보지. 이 행제가 좀또 많이 나오죠. 후보지는 여러분이 토지 용어에서 뭐를 뺐다?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 행제는 이해. 자, 요거 뭐죠? 전환, 이행, 후, 용도적 지역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숙도가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성숙도가 낮다는 것은 바로 즉시 건축할 수 없다. 예? 건축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때는 우리 전환 이행 전, 전환되기 전 또는 이행 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작년에 여기서 지역 개별 분석에서 한 문제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쪽이 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부동산 가치의 원칙이 중요하다. 올해 시험. 자, 이제 6페이지로 또 이제 가야 되는데, 감정평가의 방식, 이것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